이번 시간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계속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공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광역계획권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이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대상은 특광시군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며 절차와 관련되어 각각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와 해당 행정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승인권자를 각각 보십니다. 그리고 구체적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살피시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수립 승인 절차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이 두 개 행정계획은 모두 토지와 관련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초조사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계획은 일반 국민 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것으로서 주민의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 아니면 공람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뭐만? 공청회만. 그 밖에 행정계획은 공람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람이건 공청회건 나오는 숫자는 항상 14일입니다. 공청회 개최하고자 한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공람은 열람 기간이 14일 이상이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와 함께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도시에 도로, 학교 등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 필요합니다. 국가예산은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쳐 편성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예산 편성 가능한데 그처럼 광역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는 지방의 의견 청취 거쳐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 가지 절차 거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도시에 새로 도로를 만들고자 농경지와 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게 되면 농지의 주인은 농림부 장관이고 그 농림부에서는 각 지방마다 농림청장을 따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산의 주인은 산림청장인데 각 지방마다 지방산림청장을 두게 됩니다. 그런 농림청장과 산림청장이 논밭을 밀어버리고 산을 깎아 도로 만드는 것에 공익에 부합한다 동의하면 개발할 수 있고 반대 입장 표명하게 되면 개발을 아예 못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인구 10만인 도시에 새로 도로 만들고자 하는데 가끔 집회가 열리게 되는 광화문 앞에 도로 폭이 70m이거든요. 그런 70m 광화문 도로를 대로를 인구 10만인 도시에 만들 필요 있다?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적정한지 확인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협의 심의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고 이 협의 심의는 승인권자가 진행하며 기조사나 공청회 등은 누가? 수립권자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확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 특광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자기가 승인한다? 자기가 수립한 것은 따로 자기가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특광은 확정 수립함으로써 이 모든 절차가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가 되지만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한다면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두 사람이면 이원화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저 공청회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가 실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승인권자가 이원화 되었을 때 공청회는 승인권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수립권자가 진행하는 사안과 승인권자가 진행하는 사항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광역도시계 공부하시면서 여기 기초조사에는 문화재가 존재하는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굴되었다고 하면 그 개발사가 판단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초조사입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는 공정히 하는데 시민들이 모두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산 확보되어야만 설치 가능한데 예산이 아예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는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절차이며 협의, 심의, 협의는 이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시민은 규모가 적정한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며 공익에 부합하는지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진행한 절차가 협의 심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와 수립권자 진행한 절차가 각각 별개라는 것을 잡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42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 함께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5년마다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5년마다 줄쳐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 여러 글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다섯 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다고 하면 이제 그 효과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현재 광역도시계획이건 도시군 기본계획이건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이 말이 내 마음속에는 몇 글자로 남아있어야 된다? 다섯 글자.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몇 년마다? 5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타당성 검토가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광역시설을 정비할 목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 광역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 광역계획권 계속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정계획으로 그 목적이 달성되게 되면 광역계획권 자체가 해제되기 때문에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전국에 200여 개 도시군은 1년 뒤에 사라질 도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저 전국의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타당성 검토를 하는 자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 누구? 특광 시군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데 만약 시험에 국토가 개입되어 타당성 검토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국토
도로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그리고 이제 재미로 기억해 놓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에는 여기 타당성 검토가 다섯 번 나옵니다.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공법 전반에 걸쳐 몇 번? 다섯 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 타당성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공부하게 되면 그때 타당성 검토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비법을 공부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정비 기본 방침이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수립하는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법 공부하게 되면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번에 걸쳐 타당성 검토가 나오는데 타당성 검토는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5년마다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수립한다. 국토가 수립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대신 이 다섯 가지는 천천히 정리해 나가십니다. 나중에 정비 기본 방침 보게 되면 이때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요. 저 정비 기본 방침에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한다? 수립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수립하는 자가 시장 군수, 시장이기 때문에 그들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만 한번 정리하십니다. 나중에 천천히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함께 보시는데 얘는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우리 시험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묶어 한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매년 두 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꼼꼼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제1절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개관이 있는데 지킵니다. 그리고 집이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찾았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개발, 정비, 보전 추천했습니다.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위에 수립하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공부하시는데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이유는 전국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러면 그 사용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면 실제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은 집행이라 표현하고 그 집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GTX이건 고속도로이건 비행장이건 그걸 5년 안에 10년 안에 20년 안에 한번 만들어보자. 그 비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수립했다 할지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곳이라고 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진짜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게 되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 만들어지게 되면 내 집 앞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학교를 또는 도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면 그때는 일반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속력에 따라 일정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성격은 무엇이다? 집행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집행계획으로 결정되었을 때 실제 내 집 앞에 도로가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이 도시군을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특광시군을 말하며 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무엇이 결정되었을 때 일반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 발생하는지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개를 살펴주셔야 됩니다. 44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개발 제한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리고 2번으로 용도 구역, 개, 시, 수, 도를 함께 살피십니다. 우선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은 도시군,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집행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은 인구 1,000만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 서울에는 비개발 용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며 비도시지역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관농자가 없습니다. 저 관농자라는 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한 300만, 200만까지라고 하면 관할구역에 관농자가 존재하는데 인구가 1,000만인 곳이라고 하면 그 서울의 면적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1,000만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역 전부가 개발용도인 때만 인구 1,000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입니다. 심지어 서울에는 한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한강이 자연 녹지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 한강이 보전 녹지역이고 팔당댐 이북에는 저 한강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서울은 인구 1,000만이 거주하다 보니 한강 자체가 자연 녹지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살펴보게 되면 내수면에 해당되는 한강, 금강 이러한 곳은 용도지역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바다만 용도지역이 없습니다. 바다를 뺀 모든 물 그리고 땅은 모두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 한번 지정하고 이후에 상황 바뀌게 되면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무엇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지역은 주택을 주로 건축하는 곳을 주거지역으로 상가 만드는 곳을 상업지역으로 공장 만드는 곳을 공업지역 그리고 시민들이 소풍 갈 수 있도록 녹지지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버닝썬이라고 하는 나이트클럽 들어온 적 있습니까? 걔가 대표적인 위락시설인데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면 그곳에는 위락시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의 행정관할구역의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의 사용 목적을 결정하게 되면 해당 용도지역에 속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에 영향받습니다. 구속력을 받기 때문에 만약 상업지역의 토지 소유자라면 위락시설 건축할 수 있는 권리 가지게 되는 것이고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의 토지 소유자 된다고 하면 위락시설 건축할 수 없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관할 구역의 토지에 대한
사용 용도를 결정하게 되면 일반 국민에게 직접 부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으로 개발자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각각 보시는데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개발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대신 저 1970년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된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다 할지라도 농사 짓는 데는 전혀 문제 없었기 때문에 서울이나 5대 광역시 외곽에 도시의 성장, 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저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일반 국민이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저 개발 제한구역이 무엇하는 것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1980년대 광주 사건 기억나실 겁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법의식이 성장하다 보니 총을 들여대더라도 할 말 하던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개발 제한구역을 신규 지정하고자 할 때 국민의 저항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제한구역과 성격은 똑같지만 개발 제한구역 지정할 때는 난리 날 것 같기 때문에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것을 새로 발명하게 되었고 이 시가 조정구역을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 있는 영종도 347만 평에 걸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했을 때 법을 모르시는 분은 내가 가진 땅을 나라에서 시가지로 만들어주나 보다 그 생각했는데 방점은 조정에 있습니다. 시가조성 시기를 뒤로 연기시키는 제도가 시가조정구역인데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서는 영종도 일대 시가조성을 15년 동안 개발사업을 유보하도록 지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정된 이후에는 다양한 권리가 규제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조정구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2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 해양수산부라는 것을 새로 만들게 되었고 통영앞바다가 대표적인 굴양장이거든요. 그곳을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했는데 그 굴양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장 개발 등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도 규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제도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개발사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도시 지역 내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서울의 북한산 일대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런 4개 용도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땅은 개발 사업, 상가나 주택이나 공장 개발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곳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땅값은 반값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용도 구역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청취하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 제기하게 되면 지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2번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일반 시민에게 영향 있다 없다. 영향 발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방향만 잡아주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만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어떤 계획이다? 집행계획이라는 것 구분하시고 국가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체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3, 4 묶어놓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 추천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러면 우리 이것 잠깐 이해하십니다. 여기 기반시설은 전기, 수도, 도로, 주차장 오늘 우리가 집을 나와서 회사 출근하고 학원 오게 되었을 때 이용하던 인프라를 법에서는 기반시설이라 하고 저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입니까?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랄지라도 사립 학교가 있거든요. 같은 병원이랄지라도 종합병원이랄지라도 아산병원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민간에서 자금 조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학교 병원 소재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만들게 되는데 그때는 그냥 기반시설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에 설치 정비 개량을 1번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2번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그것 만드는 것을 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이 2번의 방법으로 기반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병원 만들어지고 학교 만들어지게 되면 걔는 도시군 계획설 아닙니다. 얘는 기반설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도시개발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업은 따로 법률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다루고 도시 및 주광지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절차는 개별법에서 다루고 얘는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한 통속인데 이 세 가지를 묶고 우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한 개 법률로 묶어놓게 되면 법이 너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은 분가시켜놓고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군계획설 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이제 내 집 앞에 도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계획도로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계획도로는 법령상 도로이다? 아니다. 도로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일반 시민에게 직접 영향 미치기 때문에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래서 점선으로 계획도로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 도로 부지에 속해 있는 분은 땅을 치고 동거하시고요. 도로에 딱 붙어있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맹지가 대지로 박혀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소유자는 잔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계획도로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아직 개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땅은 맹지이다 대지이다 대지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 발생한다는 걸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지구단위계획은 아파트 만드는 것이죠. 하여튼 제가 이 아파트 개발하는 사람 한 6명 아는데 한 분은 한 20년 전에 성공하셨고 지금 상가를 가지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월세 따박따박 받으시면서 잘 계시고 어떤 분은 3년 전에 성공하셔가지고 저 3년 전부터 자동차가 벤츠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구 단위 계획 통해 한번 개발하게 되면 인생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자동차는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계된 사항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6.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그러면 우리 입지 땅에 뭘 세운다는데 세우는 게 짝대기겠습니까? 건물이겠습니까? 건물입니다. 그러면 땅에 건축물 세울 때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그러한 규제를 최소화시키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서울 삼각지 일대, 그래서 서울역부터 용산 이르는 그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요즘 서울에 강남 사람들 잘 안 찾아봅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하면 가끔 지인들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이런 말씀 물어보는데, 재건축 생각한다고 하면 돈만 있으면 강남 가서 아파트 사라 그 이야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귀를 주장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 쪽을 노리게 되면 한남 뉴타운이 있거든요. 이 한남 뉴타운에는 한남 3구역과 5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남 3구역과 5구역은 특히 5구역 같은 경우는 용산에 근접한 곳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두고 있는 그런 장소이고, 진짜 돈 들고 찾아가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쪽이 또 서울의 집값을 들썩인다 해서 정부에서는 재개발 사업 절차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언젠가 용산은 뜹니다. 용산 일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사업,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사업, 그걸 어디에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이제 진짜 인생이 꽃길만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규제 최소화되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섯 가지 결정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특징이라는 것을 밝혀 놓습니다. 그러면 제2절 도시군 관리 계획의 2번 찾으셨는데, 양가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 결정이란 말을 수립 과정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입안이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결정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광역 도시 계획의 승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국토계획법을 최초 제정하게 되었을 때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한다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다 없다? 구속력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먼저 법 앞에 나와 제정한 자가 수립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인데,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과 잘 구분하라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입안, 결정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배려가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입안은 수립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러면 우리 입안 하여야 한다, 입안 할 수 있다. 행정계획은,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계획권, 지역, 지구, 구역 등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기과열지구란 말 들어본 적 있다? 분양권 전매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할 수 있다. 장소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있다이고,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예외 조건 나왔을 때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지구, 구역, 장소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 위반? 하여야 한다. 그래서 입안하는 자는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입안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예외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데, 양가로 2번 예외,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줄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옆에 페이지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가계획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세 개 행정계획 중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다. 도시군기본계획,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기본계획은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의 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내 꿈은 내가 결정해야 되지 남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각종 행정계획은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이게 맞지만 도시군 기본계획만큼은 국가계획이 붙는다 할지라도 국장이 수립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 말도 그런 말도 없긴 없지만 이때는 항상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수립한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도의사가 입안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십니다. 2번 목차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이고 예외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자가 국도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2번 입안 범위 그리고 양괄 1번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십니다. 특광시군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관할 구역 줄만 쳐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대상은 어디다? 관할 구역 특광시군이죠. 그리고 2번입니다. 특광시군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접한 추놓습니다. 특광시군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그러면 특광시군은 관할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으로 힘이 있는데 남의 관할 가면 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인접한 특광시군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것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신 입안할 수 있죠. 뭐 하면?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박스 1번 지역 역사는 다양한 이야기 있지만 한 줄 밑에 특광시군과 무엇? 협의한 경우에는 자신의 관할을 벗어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 개념 보셨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으로 일반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 발생하며 그 구속력과 관련되어 상업지로 지정된 땅의 토지 소유자는 위락사를 건축할 수 있는 권리 가지게 되죠. 그래서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무엇인지 확인해 놓습니다. 이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대상을 함께 살펴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이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대상으로 특광시군이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첫 번째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입안, 기본 계획에서는 수립. 수립이란 말을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입안이란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입안이란 말과 수립은 같은 말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인접한 특광시군과 뭐하면? 협의하면 관할 구역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감안할 구역에 대해서만 입안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생략은 기본 계획에서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전기 수도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자신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가끔 TV 보면 나는 자연인이라 해서 산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게 꿈꾸는 로망이라 해서 은퇴하시고 부부 두 분이 내려가시면 한 분은 3일 만에 올라오신다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갔다 하셨던 분이 한 달, 두 달 버티는데 결국은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전기, 수도 없는 생활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 전기, 수도 시설 설치하는 인프라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 없는 도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생략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대신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지만 관리계획은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하는 자와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결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반권자에 관한 사항을 먼저 보셨는데 우리 결정권자를 잠깐 먼저 보십니다. 우선 46페이지에 이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과 1번 상위 계획에 부합할 것. 이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2번 차등 이반과 3번 동시 이반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봐놓습니다. 차등 이반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등에 대하여 도시 농촌 등의 인구 밀도와 토지용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이반해야 한다. 차등부터 이반해야 한다. 그걸 가려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도시에 만들어지는 학교와 농촌에 만들어진 학교는 같은 규모여야 된다. 인구 밀도 고려하여 차이를 인정한다.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같이 5층짜리 학교 만들어 놓게 되면 농촌 지역의 학교는 텅텅 비어 있을 것이고 도시 지역은 그래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똑같은 돈을 도시이건 농촌이건 똑같이 투입하는 것은 그게 어찌 보면 역차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이란 말은 차별과 같은 말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평등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채택하고 있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채택하고 있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상대적 평등이고 이걸 법으로 표현하리 차등입니다. 그래서 차등도 이반하여야 한다. 이 말 괜찮습니다. 대신 차별하여 이반해야 된다. 실제 그런 말 나온 적도 없지만 그냥 차별하여 이반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때는 위헌입니다. 그래서 차등 두어 이반해야 한다. 이 말은 옳은 말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동시 이반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추천했습니다. 이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이반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본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 있고, 그 기본 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승인받은 이후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하나하나 입안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긴급한 상황이라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칙에 부합한다. 예외입니다. 원래 기본계획 깔려있는 상태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 그때는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래서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해야 한다. 함께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할 수 있다. 4번 버립니다. 그리고 5번 기준이란 말 보게 되면 누가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항상 누가? 장관이. 그래서 양가로 5번 수립 기준 등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기준 등은 한 줄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 줄 밑에 정한다. 앞으로 공포의 기준 보게 되면 항상 누가 정한다? 국장이, 장관이 결정한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이반 제안입니다. 사실 이 이반 제안은 우리가 원칙을 공부한 이후에 공부할 내용 예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 이반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긴 하지만 내가 이 이반 제안을 한 번에 듣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기본적인 내용 다 정리한 이후에 다시 살펴보면 이반 제안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외에 해당되는 것 또는 특례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 원칙을 정리하고 그 원칙에 대한 배경 충분히 쌓아놓은 상태에서 예외를 공부하셔야만 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당장 이해 안 된다고 하면 국토계획법 다 끝나고 공법 다 끝나고 다시 보게 되면 좀 괜찮은 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우리 보십니다. 주민 이해관계자 줄만 쳐놓습니다. 이들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할 수 있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줄만 쳐놓습니다. 1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3번의 A 보시면 끝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추천합니다. 그리고 B입니다. 용도지구 중에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 용도지구부터 제한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얘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지금 주민 위반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계획법 다 끝나고 다시 공부하실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월부터 3월달까지 국토계획법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4월달에 기출문제 우리가 정리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보셔야만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대체 줄만 쳐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에는 제한이란 말과 요청, 신청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요청, 신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부탁할 때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한 특광시군이 그중에 시장군수는 도의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한 자는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요청, 행정은 요청, 신청이란 말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할 때는 요청, 신청이란 말을 쓰고 여기 제안은 행정청 아닌 자,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부탁할 때는 그때는 제안이란 말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은 여기 이반 제안은 주민과 이해관계인인데 뭔가 해달라고 행정청에게 부탁할 때는 뭐라 표현한다? 제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해달라, 위반해달라 부탁하는 것을 제안이라 하고 이런 위반 제안 대상은 네 가지인데 기, 지, 산, 대라고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대학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대학 이름은 기, 지, 산, 대입니다. 그래서 기반틀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해달라 제안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달라 위반 제안할 수 있으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위반해달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지산대 네 가지가 위반 제안 대상인데 여기 기반설은 내 집 앞에 도로 만들어달라. 지구 단위 계획은 이번에 내가 아파트 개발 사업 하고자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또는 사용권 확보한 땅에 대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주고 그곳에 아파트 건설할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달라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산업단지, 유통단지. 그러면 이 산업단지와 유통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농림지역에 속해 있는데 얘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 제한하면 이건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이죠. 용도지역의 변경은 제한할 수 없지만 기, 지, 산, 대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저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양가로 2번 제한을 위한 동의 기준입니다.
박스를 봐줍니다. 박스를 봐줍니다. 위 가로 1에 1에 해당되는 제한인 경우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 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 3입니다. 2, 3. 면적 3분의 2. 그래서 기반셀의 설치 정비 계량의 경우에는 얼마? 그 필요한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 지, 산, 대의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 이반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이반 제한 요건으로 최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잠깐 보십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하고자 한다면 1. 대상 지역의 면적은 만 이상 3만 초미터 미만일 것. 1만부터 3만 미만까지 가로. 대신 지금 숫자 외운다 숫자 안 외운다. 숫자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냥 한번 훑어보고 여기 이반 제한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공부할 내용이 아닙니다. 원칙 다 깔린 상태에서 다시 공부할 때 보실 내용인데 지금은 1월부터 3월까지 쭉 공법 전반을 정리하고 4월 달에 기출문제 정리해 나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쭉 보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만 하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일 것. 자연녹지적부터 생산관리지역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앞으로 얘는 자주 보실 겁니다. 자, 개, 생. 자개생이라는 말 보게 되면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의미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포함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십니다.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3번에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얼마 이상? 50% 이상, 50% 이상일 것. 그렇게만 줄쳐놓습니다. 한 단 넘기십니다. 이반 제한 처리 절차 찾으셨죠? 이반 제한 처리 절차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 결과 통보 기간이라 해서 한 줄 밑에 제한일부터 45일 이내 제한일부터 45일 이내 가로 해놓으시고 45일 주셔놓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1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공법에는 30일이란 말이 그렇게 잘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45일 특이한 날짜가 나온다는 것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 3 그냥 지나가시고 4번 비용 부담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부터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 부담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사항이다. 이미 사항이라는 것만 잠시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5번 이반 절차 쭉 나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먼저 봐주십니다. 55페이지 찾으셨죠? 55페이지 찾았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도이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시도이사 추천했습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 지사, 대도시장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 박스 1, 2 있는데 1번만 봅니다.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중에 5번.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제외한 지역, 지구, 구역, 기반세 설치 정비 계량 이러한 것들은 시장 군수는 자기가 예반하면 직접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딱 하나만 지구 단위 계획만 지구 단위 계획만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찾으셨죠.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 2번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3번 추천했습니다. 국가계획만 추천했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시가조정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통영 앞바다 말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결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가지는 장관이 결정하는 사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방금 확인하셨는데 얘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쉬었다 하십니다.